스톤에서 뛰고 있는 이근민 선수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등지는 파워도 있고요. 최전방에 이근민 선수를 넣었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공격이죠. 다시 중앙 지소연. 자, 찔러주 패스. 자, 등지면서 들어서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이근민이에요. 자, 우리법 우리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시간대거든요. 추가 시간 보면 15분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네. 자, 이근민 자, 패스 코너킥. 네. 중앙쪽. 다시 떨어질 때 등지면서 이근민 지소연. 자, 이근민 밀고 가야 돼요. 살짝 흘려보내고 있는 이근민 선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없었던 유형 등을 쥐고 싸워주는 포트플레이가 됩니다 지금. 네, 버틸 수 있는 자원이 생겼습니다. 자, 계속해서 중국의 진영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입니다. 자, 이근민 선수는 밀고 들어가는 힘이 상당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지금 중국도 힘이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저돌적으로 과감하게 치고 들어가는 힘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상황 이근민 카드가 적절하게 통할 수도 있겠습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이근민 헤더 한번 붙었는데 넘어진 것은 앞쪽에 이근민이고 마지막에 또 슈팅을 시도했던 건 여민지였는데요. 예. 3. 아, 올라갔어요. 이근민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좋아요. 이근민. 이런 식으로 뭐 한 번의 기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자, 이건 이근민 선수가 만들어낸 코너킥입니다. 네. 다시 심서연. 아, 이거는 아마 부심의 기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넘어갔는데요. 지소연. 지소연. 전지 패스. 자, 이근민 쪽 이거 양골대위 살짝 넘어갔습니다. 이근민 맞았습니다. 잘 싸웠어요. 자, 이근민 플러스면서 올라갑니다. 이근민 중앙에서 살짝 내줬고요. 장슬기 자신있죠. 라인 탔어요. 타고 여민지 자, 크로스. 아, 복구 맞고 다시 흘러나온 거예요. 뒤로 내줄 때 시간 4분은 갔지만 한 1분 정도 더 갈 거예요. 네. 자, 요거 빠지면 돼요. 자, 대충 보면 여민지 이거 빠지면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가서고 있는데요. 끝까지 가야 돼요. 자, 이게 흘러줬고요. 자, 띄웠고요. 그래요. 자, 올라오고 왼발 슛가 한골점 핸드볼.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시 왼발 크로스. 아, 골대 위를 지나치고 말았었던 이근민의 헤더. 순간적으로 지금 매섭게